오빠 지금 몇 시야? 어디 가? 아니 진호가 지금 고작이 아프고 내 일 때문에 일할 거 있으니까 같이 일할 거. 이렇게 왜 지금 몇 시에 맞게 또 가시 무슨 먹어? 가서 조금만 먹고 계속 안 돼요. 일찍 들어올게. 안 되지. 아빠. 힘들어요. 집엔 집 자요. 어 알았어. 내가 힘들어지. 이렇게 술 먹고 안 주고. 갔다 올게. 안 돼. 아 금방 올게 금방. 금방 올게. 아주 너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아주 너끼리 막 죽치고 박치고 다 해라. 이렇게 엄마 봐 응석 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몇 시에 인 힘들어 이렇게 인집 집에 들어 스태고 자지 저만 응녀 신랑 걱정하잖아 이렇게 이제 왜 친구 전화하고 술 먹고 이렇게 또 날아가요? 아니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적어서 그런디야 아니 봐라 사람도 오늘도 없어 사람이 날려 사람 못으로 댕기지 뭐 꼭 그거 그 술이 한 잔이었고 나가 그 사람이냐? 이렇게 엄마 응석 빠랑 혼나 해주지 엄마 이렇게 저무만 해고 엄마 보호해주고 하든가 혼내줄 수가 있어야지 아니, 일 때문에 나가고 지가 그냥 일이 없는데 나가면 모르지만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혼을 낸디야? 그럼 일 안 해먹고 그만 가만히 방에 앉을 거라 누구 둘이 그냥 이러지 말고 응석 아빠 이네 저 알아요 이렇게 뭐해 이렇게 엄마가 응석 너 어디냐고 지금 몇 시에 내년에 또 약속해 뭐 내 무슨 말만 한 수 있잖아 내 말도 안 듣고 나가고 네 말도 안 듣고 나가 내가 그럼 어쩌라고야 아침 부터 저녁까지잖아 저 집에 혼자지 그건 너만 혼자냐? 나는 사람 아니고 너 그 새끼들은 사람 아니냐?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저 누구 만나 이렇게 누구 봐 베트남 여기 시집 와요 엄마 저번 만나 엄마랑 살아요 이렇게 신랑 살아지